어? 아, 오그라들어요 형님? 내가 보니까 못 듣겠네. 와 대박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치킨이 왔습니다. 그러네. 치킨이 왔어요. 아프리카계 유재석.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시청자분들 난리 났고, 여러분들 이번 오늘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J2M 검색하시거나 여러분들 멜론에서 J2M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새로 나온 음악들 많이 들어주세요. 멜론 실시간 4위입니다. 와. 자 그러면은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네, 얘가 네. 이렇게 잘 부르는데 그 민주적인 투표 결과로 인해서 안 터지는 한 방이 없는 그 노래를 한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본에 있다니까. 와 나는 진짜 노래 과외해달래. 진짜 화면이 자꾸 끊기는 거 여러분들 실시간 지금 아프리카 뭐 그거 문제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시모님을 들어가셔. 스시모님을 한 15,000개 정도 혼자서 선물해 주셨어요. 아이고 뭐 충전하신 거는 막 160만 원 돈을 보내주신 거고 정말 네. 그분이 최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시모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SK 누르라고? 그렇지 SK를 누르라고 보내줄 수도 있지. SK가 계속 누르라고. SK 무드라고. 네, 지금 당장 12시에는 누구 연애 소리 터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밖에 없지. 와. 자 어떻게 크림랩 갖다 드릴까요? 장갑? 아니 젓가락 없어? 젓가락 드릴까요? 젓가락? 아니 없으면 그냥 먹을게. 젓가락 있지. 형, 젓가락이 왜 없어? 내가 이걸 내가 왜 끼고 가까운 데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했던 거를 다 재방송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방송 통으로 유튜브로 올리는 거 아니야? 네, 전체 다요. 전체 산데 1, 2, 3, 4부로 나눠서 분량이 많으니까. 와.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 그 시설이 좀 아쉬운 거지. 내가 못해서. 아니 이게 야! 아니 됐어! 너 오늘 아니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모니터가 좋아. 아 그래요? 뭘 못해! 잘했어! 이 정도면 라디오, 잘한 거야! 뭐야! 오늘 흥청망청 돌아! 라디오 라이브보다 훨씬 좋아. 아 그래요? 아니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이 음질이 안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네가 틀어줘서 우리가 다시 봤잖아. 그럼 그게 방송 나가는 음량이랑 똑같아? 나 자꾸 불꺼. 지금 거의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우리 그이랑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이랑님께서 125.4.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잘 됐다. 우리 소통하는 우리 최군이 잘 쓸 겁니다. J2M과 함께하는 치킨 먹방. 예, 요거 요렇게 먹는 게 제일 좋지. 진짜 이게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 네. 와, 삐리 올 때. 요 시간대에 가짜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때부터도 잘해요. 와. 좋아요. 오랜만에 너무 좋다. 소통하는 방송. 자, 누적 시청자 3만 명 넘었고요. 뭐라고? 3만 명이요? 오늘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나?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지금 5천 분 가까이 보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이랑님 333개 감사. 아이고, 이거 또 야, 비닐 장갑 빼고 박수 쳐라. 이들 어른한테 뭐 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3,700분. J2M 성원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도 좋은데 유용한 데 쓰겠습니다. 유용하게. 유용으로는 안 써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이게 모니터가 좋아. 아, 그래? 아니, 그 나가는 소리도 되게 좋더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형 잘했어. 나 진짜 형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 야 잠깐만. 야 여고생처럼 니들끼리 칭찬 안 하면 안 되냐? 아니 근데 나 진짜 야 듣기 거북하다고. 아니 나도 내가 내 성격 그런 성격 아닌데 여고생 지금 그냥 머스타드 그냥 알아서 지금 여기도 그냥 뿌려 한쪽에. 아니야. 자 치킨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를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먹을 사람 이렇게 치킨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머스타드는 굳이 저도 그러니까 배려해서 이거 요거는 양장피 같은 계열에 딱 뿌려 먹어야 맛있지. 좋았어. 치킨을 좀 보여드려야죠 이게. 저 이거 상호명 나도 되는 거야? 네네 치킨 그럼. 어? 멀리 조정하는 거야? 여기. 이거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중두대? 어? 중두대? 그럼. 약간 진짜 좀 최첨단이구만. 응? 약간 울트라 HD 느낌이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네 치킨. 야, 배고프죠 노래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닭가슴 가니까 이제 재밌겠는데. 우리도 한 시간 생각했는데. 아 고음 자유 고음 못하겠다. 근데 근데 군이가 아주 통이 좋아요. 왜냐면 자기 시간 쪼개 갖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나한테 진짜 감사해. 이게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소중한 시간이잖아. 나도 내일 녹화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애들을 위해 쓰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아유,
아, 네이버라도 해서 속 시원하다. 네. 대표님 랩 잘함인데 이분은 대표님이 아니고요. 개그맨 조현민 씨. J2M 대표님인 줄 알았나 봐. 아이디어 뭐라고? 아이디어 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빵빵 터지네. 아, 뭐 대표지. 조 대표. 예. 대표 팬이라고 보시면은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 곡 처음 쓸 때 형 키 어떻게 잡아야 돼? 이제 키를 맞춰야 되니까. 형 써. 다 할 수 있어. 옛날에. 옛날에. 이제 안 돼. 그렇게 거만한 애가 지금 여기서 겸손을 떤다고. 야, 가식이야. 잘했어 오늘. 그러면은 먹어. 야, 양념 먹어. 양념 먹어. 형이 살렸어. 무 두 개 먹어도 돼. 먹어 먹어. 젊었을 때는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나 몇 억 타브까지 올라가나 버거 젊었을 때 막 괜히 그런 거 해보잖아. 근데 네.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3억 타브 4억 타브 이런 얘기하잖아. 4억 타브는 없어. 없어? 아 4억 타브는 그러니까 남자가 4억 타브를 낼 수가 없어. 아 남자가? 낼 수 없어? 진성으로. 진성으로는 야 진성 두성 있는 게 뭐야? 흉성 있는 게? 뭐 노래 부르는 방법의 차이야? 그 진짜 있는 건가? 그 창법이? 아, 있긴 있는데 네. 그럼 고음이 올라가? 뭐 흉성 이런 거야? 나 그거 알려줘. 미인 좀 잘 부르고 싶어. 박완규는 흉성이다. 중후야 형 중후야. 이렇게 보면 반가성이다 뭐 센가성 뭐 이런 거. 그걸 그러니까 굳이 과학 뭐 과학적이라고 하면 학적으로 그냥 따지자면 그런 건데 따지자면 그런 건데 보통 부르는 사람은 내가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두 성으로 넘긴다 뭐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부르진 않지. 그러니까 그 음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아 그쪽으로. 그럼 형님은 뭐예요? 난 그냥 미성이지. 미성에 가깝고 내가 허스키하자. 허스키 나는 흉성에 가깝고. 그러니까 나는 흉성. 나보다 목소리가 굵고 난 얇은데 나도 흉성을 쓰고 다 쓰긴 하는데 아무리 내가 흉성을 써봤자 내 본질은 미성이기 때문에 굵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그렇잖아요. 그럼 뭐 형은 흉성 다 쓰잖아. 나는 저렇게 못 쓰거든. 못 쓰지. 나도 잘 안 돼. 뇌성? 뇌성도 있나? 누구야? 너 뇌성으로 밥 먹는데 그리고 누구야? 나 검색 한번 하자는 분. 내가 별풍선 저분한테 내가 내가 쏴? 나 그 정도 벌어. 어? 이거 아니어도 그 정도 벌어. 아 괜찮아? 저분한테 별풍선 이거 역방향으로도 가야 돼. 고마운 사람한테 별풍선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야 그래도 좀 이렇게 털고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네요. 맛있네. 야 시청자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쩝쩝대는 소리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야지. 저희 형님 꿀잼이라고. 아는 다 알죠 이런 단어들. 꿀잼. 나 요 이게 알지. 꿀잼, 노잼 뭐 이런 거 있잖아. 노잼, 크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그로. 어그로. 나 내가 예를 들면 니네 디스를 해요. 일부러 디스를 해. 그래갖고 관심 받고 싶은 관심 종자. 이런 느낌이지. 어그로 끝나. 어그로 별로야. 비호감이야 비호감. 아 그리고 지금 이 형님 코미디에 빠지다 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코너라고 있어요. 오정재 씨랑 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시간대가 조금 불리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기가 막혀. 진짜 재밌어. 그 저의 지금 뭐랄까 그리고 누군 죄송합니다. 뭐야? 누구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켜나 홍보해줘도 님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켜나 홍보해드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6년이었죠 MBC 개그야 그때 사모님 주연할 때 그때 명품 남녀라는 코너에서 아주 그 명품 남을 맡아두고 2006년에 우수상이었죠 그때? 아 우수상은 네. 제가 아는 사람이 탔고요. 아, 그... 저는 베스트 커플상이라고 신설된 상 얘를 주긴 줘야겠는데 신인상과 우수상은 뭐 김기산이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밀려서 이제 뭐 그런 상이 있는데 아 그분 올라온다 지금. 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되지 뭐. 한기명까지 홍보해달라는 분도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J2M 빨아주러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범죄만 안 저지르고 다시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런 상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J2M 좀 여러분들도 빨아주세요. 아 J2M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J2M 검색 올라오고 있고요. 11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J2M 한글로 치는 거에 대해서 뭐 네이버에서 막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한참 J2M이 검색어가 3위까지 올라오다가 다음에서도 검색어가 5위에 올라오니까 네이버가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잖아.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누가 일부러 한 거다 막은 그런, 거다 느낌으로 J2M을 어떻게 하려고 네이버에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포털에 올라가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뭐 다른 포털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오늘 좋은 거야. 뭐 근거 없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그냥 나오는 얘기고
좋은 거예요. 그래요.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불러주면 지금은 그냥 솔직한 말로 JTM이 어색할 수 있어. 근데 이름처럼 많이 불려지면 이제 JTM도 친숙한 가수가 되는 게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주세요. 자기 전에. 혹시 한 번 더 도와주고 싶으시면 JTM 말고도 지금 정환이라도 두 글자 검색하면 네가 바로 나오니? 네. 어, 정환 두 글자. 정환. 뭐 둘 다 가자 그러면 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으니까 정환 우리 막내죠. JTM의 막내 정환을 검색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맛있다. 좋네. 너무 진짜 감사해요. 그래요. 아유 나 근데 내가 오만 오늘 JTM 덕분에 열풍선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내 리액션도 못하고. 아우. 아 근데 수시모님? 수시모님. 아 수시모님 아유 엄청나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수시모 회장 뭐 이렇게 일본에 어디 있는 것 같다. 좋아하신대 실제로 수시를. 아 진짜로? 좋다. 그럼 오렌지 캐러멜 좋아하겠네. 튀지 마. 더러우니까. 알았어. 나 그냥 막 튀냐? 아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항상 밥 먹을 때 되게 날 불결했었거든. 그리고 항상 광천에 우리 시골인데 치과에 이제 이게 뭐냐 이거 뭐라 하지? 교정? 노정아. 교정 기술이 조금 잘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랫니가 약간 되게 리아스식이야. 아 이렇게 되네. 예 리아스식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그 이랑님 22개 감사드립니다. 예, 정환 많이 검색해 주십시오. 아 현민이 형 개웃겨 개웃겨. 조현민이 형 두 이방인 너무 재밌어요. 올라오네. 아 정말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배상근 선생님 넘어지는 거 재밌게 잘 봤어 이런 느낌인데 예 작년에 끝난 건데 지금도 재밌어 하신다니 뭐 예 마일리지로 감사합니다. 작년이면 다행이지 우리 아직까지 세 글자 10년 전 거예요. 아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연예인이라는 게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명품 남녀 얘기만 하면 되게 숨고 싶었어. 왜냐면 그게 있어. 그 이후로 뭘 한 게 없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얘기해도 근데 청작 우리도 예를 들면 박상천 아저씨 봤을 때 무조건을 얘기하잖아. 그분은 황진이도 내가 다 냈는데 그렇죠. 물론 히트는 됐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 자체도 감사할 일이지. 그것도 못해서 지금 대학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우리가 컵이 없어서 콜라를 내가 못 주나 지금? 아, 콜라 아니 거기 내려 여기 있지 않아? 저거 형 뭐 물 다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먹었다? 기분 안 돼. 얼음만 있어? 그냥 거기다 아, 부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물을 여기다 싹 부어주고 저기다 콜라를 부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일로 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럴까? 응. 야 그냥 뭐라고 그래. 아 잠깐 이거 다 먹을게. 야 아프리카 텀블러 나오는 거야? 작년에 상 받았을 때 줬었지. 아 너 상 받았지. 나 그것도 봤다 형 상 받는 거. 아 진짜? 어 아 밖에서 이사님이 보고 가져오셨어 컵을. 아, 방송 보고 계셔서 밖에서. 우리 저 소개해 주시면 힘쓰. 어 들어오시죠. 예 우리 저 여는 거. 형 잠깐만요. 들어오세요. 할 얘기 인사 한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봐요. 우리 저기 불후의 명곡 때. 예. 불후의 명곡 보시는 분 있으시죠? 네. 불후의 명곡 맨 마지막 화면에 우리가 상 받고. 대기실 들어갔을 때 정말 제일 좋아하셨던 분. 맞아.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우리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리 저기 왜 방송 안 나오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 자기가 공유 닮았대. 공유 대표님. 공유보다는 약간 P2P 사이트 닮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요? 공유나 공유 P2P나 뭐. 공유 사이트 닮았어. 야, 야 소리야. 야 다는 못해. 노잼 노잼 노잼. 개꿀잼. 이럴 때 노잼. 개꿀잼. 개노잼. 응. 아니야 몇 명은 P2P 터질걸? 안 터질 리는 없어. 아 10개 감사합니다. 아아 재밌네. 야 그래도 여기서 남자 4명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구나. 이제 그래? 도란도란 하니까 여기 가끔 나, 여기 막 여자 게스트 이제 오면. 시작됐어 이제. 원래는 야외에서만 하다 보니까 난 실내에서는 아, 나 이게 이랬었는데 아 이게 아니야. 트렌드가 이제 실내를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더 집중도 되고. 그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게스트들 와도 뭐 이렇게 진우처럼 뭐 폭발적인 가창력이 있다거나 뭐 약간 뭐 이렇게 킬러 컨텐츠 있으면 있으면 또 되지 않나? 여자는 모두 다 맛만 먹으면 킬러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가? 살짝 여기만 살짝 부인에게 해주면 그게 킬러지. 거기로. 그 여기 막 뭐라 갖고 이게 고른 난 보인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거짓 같아. 거짓. 거짓. 우리 또 야, 남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몰아서 여기서 고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숨을 잔뜩 들여놓고 배가 뱃살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냐? 아, 이 조민념 조현민 씨야.
입담을 또 보고 싶으시면 다음 주 목요일 위닝데이. 아 맞다, 나 위닝 나오지. 다음 주 목요일 위닝데이. 지금 신사동 호랭이까지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신호? 예 신호. 신호? 예 신호. 오 노래 한 곡 받아야겠구만. 배경음악 우리 코너 쓸 때. 신호. 신호 신호 좋지. 야 요즘 곡 좋다고 좀 전해줘라. 요즘에 없어요. 그냥 농담이에요 신호님. 그냥. 신호님. 너무 웃기죠. 최고예요 최고. 최고. 나 술 안 먹었어요. 술 못해요. 아니 차는 어쩌다가 해먹으신 거예요? 야 말도 마. 응. 여러분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볼게 이게. 응. 여기 어디냐? 외곽순환. 외곽순환. 거기서 이제 집에 집안에 오늘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집을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외곽순환 중동아이씨 지금 근처를 가고 있는데 그 머플러라 그러죠 자동차 머플러.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플러를 가득 실은 차 있잖아요. 오. 머플러를 가득 그러니까 머플러만 차에 가득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화물차 떨어졌어? 그게 떨어져 있는 걸 어. 내가 가다가 이제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앞차는 높았고 나는 좀 낮았으니까 그 차를 훅 지나갔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니까 갔는데 그 차가 지나가고 나는 보니까 머플러가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틀기에는 옆에 차가 있었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눈 찔끔 갖고 그냥 간 거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 차 하부니 뭐니 이렇게 싹 다 갈렸구나. 거기 있죠 은행 가면 이제 영수증 잘라먹는 것처럼 내 차 하부가 바위처럼 됐지. 발 블라인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와 하다다다닥 그냥 예 네, 했어요. 나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수순이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 아 그 지금 이제 공장 들어가 있고 공장 들어가 아, 공장 어? 와 공장 들어가 있고 차가 또, 차가 또 좋아하는 차들이고 남자가 또 좋아하는 차거든. 짜짜했지. 그래서 할증 붙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 돈 내는 거면 나서 여러분 보험 있으면 보험 쓰세요. 괜히 또 뭐, 그치, 어, 자차 들어놓고 자기 돈 내는 거 자차 보험금 아니야. 옛날에 안문숙 선배가 나 라디오 할 때 문숙이 누나가 무조건 보험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괜찮아. 근데 안 좋은 경우도 있어. 되게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나 옛날에 후진하다 막았는데 그 아줌마가 3천만 원어치 병원 치료를 받았어. 형 후진하다가? 어 내가 후진하다가 시속 한 3km인가? 3km가로 뒤로 박았지. 후진이니까 3천만 원어치 수술을 그리고 딱 박았어. 딱 박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산 정상에 오른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낀다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아 죄송하다 차를 한번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했지. 근데 알았다고 하고서 났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10년 꾸고 있었는데 3년 뒤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3년 뒤에? 네 3년 뒤에 보험회사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그분 치료가 끝났다. 그래 그런다니까. 그분이 진짜 아팠을 수도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운전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한의원을 3년 동안 다니셨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죠. 그게 그렇게 청구도 되는 거야? 그렇죠. 합의를 해야지. 한약도 지어먹어요. 근데 아니 뭐 그건 뭐 그분의 뭐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만 이제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여러분 차 운전 조심하세요. 예. 진짜 최고 JTM 오면 노래 배우. 아니 진우 형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너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보컬 트레이너?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 학생들? 학교 가려고 하는 실용음악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가르치긴 했는데 좀 미안한 거지. 왜요? 내가 뭘 가르칠 게 있냐 뭐 이런 거. 너 왜 작정하고 겸손을 떠냐? 아 진짜지. 진짜? 아니 내가 가르치는데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런 거야. 다 학교 선생님은 다 대학 보내야 되나? 아 그 좀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아니야. 에이 올라오네. 형 이런 걸 잘하면. 그러니까 노래를 좀 만약에 한다. 노래를 소리를 좀 낼 줄 안다 싶으면 정말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생판 모르는 친구가 오면은 이제 좀 힘들지. 아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힘들. 형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아니. 막 이렇게 소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대충까지는 아니어도 그럼 어느 정도 해도 이게 들어가거든. 학생들은 아예 모르니까 백지 상태니까. 근데 형이 이제 워낙 완벽한 걸 또 원해요. 좋아해.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되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그래도 앨범은 나왔지만 제작비지. 제작비. 뭔 뭐 현실적인 거. 우리 아니 이제... M2M도 근데 제작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그때는 그때 회사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지분이 없고 우리 이제
가수인 거지. 기획사의 가수. 소속 가수이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도 이제 뭐 제작비 알아서 내고 우린 노래만 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 아, 이번 앨범은 직접 투자 거의 뭐.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거지. 아까 보니까 정환이가 뭐 너 투자 받으려고 네가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며. 그래. 네 앨범을. 어.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좀 깊게 우리를 좀 이렇게 케어해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좀 막판에 그게 잘 안 됐어. 우리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사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앨범 내야 되는데 날짜는 다 얘기해 놨고.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친구가 됐건 뭐 가족이 됐건 뭐 다 찾아다녀 갖고 그래도 앨범 딱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도와달라.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가수들이 뭐 노래 열심히 하고 다 하나 자식 같은 노래야. 그러니까 그냥 노력이랑 발품 많이 팔아가면서 한 거지. 그냥 뭐 진짜 하트로 날린 그게, 노래는 없어. 그게 무섭더라고. 내가 27살인데 뭔가 그런 거 좀 얘기하려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내가 진짜 죄송했던 게 정말 이렇게 대리 기사님들한테 저 되게 친절하다고 소문났거든요. 막 이 햄버거도 사다 드리고 그래요. 막 소문까지 난다. 아니 그분들은 소문 잘 안 내. 아니 근데 너 그거 스스로 오해. 오해. 어그로 끌지 마. 아니 진짜 빨라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기억도 안 나는데 술 취하고 막 대리 기사님한테 뭐라고 했대. 네가 앞에서. 아이고야. 내가 진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죄송해 진짜. 혹시라도 뭐 어떻게 연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막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막 짜증나는 거지. 난 노래랑 하고 곡 쓰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근데 나는 한 가지 있어. 물론 연예인 뒷면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도 대충은 눈치채셨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개그맨인데 제가 좀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픈하는 순간 다른 게 이제 투영되는 거지. 이제. 아. 겹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크서클 필름 같은 게 이제 사람들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어두운 게 이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환갑 때 손자한테 되게 먹고 살만해요 저희. 여기서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는 개그맨이 웃긴 직업이라고 하지만 또 이 슬픈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그런 게 좀 깔려주면 또 음악 들을 때 좀 오히려 웃긴 이미지로 가면 발라드가 집중이 안 돼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분야를 분야에서 뭐 강남스타일 이런 거 안 하는 그래도 중요하지. 좋은 느낌을 주는 이제 직업이라면 계속 좋은 느낌을 주는 게 맞는 거야. 나 그리고 난 그 말이 꼭 하고 싶었어.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 이거 우리 콘서트 때 나 꼭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힘들고 그런 거 그래도 괜찮아. 우리 거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주변에서 날린 거. 주변에서 오히려 막 뭐 잘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잘 돼야지. 개부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있냐. 부담. 어?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냐. 그러면 부담 코트 걸쳐 입으면 진짜 난리 난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래서 부담스러운 코트 있어. 우리는 그냥 사실 이렇게라도 앨범 내고 할 수 있는 게 행복한데 막 주변에서 계속 잘 돼야지. 아 이런 게 막 짜증으로 오더라고. 근데 불행한 것도 한번 출연하라고 하라고 해서 결국 해갖고 우승까지 참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러더라고. 또 안 나오냐. 아 또 나가야 된다. 또 시작인 거야. 또 원점이야. 정작 여기까지 괜찮은데. 대초에만 지금 좋은데.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질문 하나에. 그건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 아프리카 TV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괜찮다고 봐주시는데 아직도 당연하겠지만 야. 어떡하냐 힘들어서 난 정작 난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J2M이랑 방송도 하고 걸그룹 방송도 하고 막 나 하여튼 너무 신세계고 재밌는데 아직까지도 선배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거 너 인터넷 방송에서 되겠냐 너 그래 막 그런 거 지가 못 나서 그런 거 이미지 그거 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우선 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님이랑 통화하면 그거 먼저 물어봐. 엄마가 아예 그 인터넷 방송 그 어떻게 네 먹고 살 수 있는 거냐? 우선 아들이니까 아예 먹고 살고 남는다고 살찐 거 보라고? 장난하시지 뭐 살찐 건 보신 거 같더라. 그 아까 저 스무 개 회장님 아니 TV 큰 거 사신다고 살찐 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아예 아 우리 집에 저 플스 방용이에요 저게 TV용이 아니고 제가 플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예 위닝 리그도 하다 보니까 저게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어요. 플스만 연결하는 아 위닝만 안 봐? 네. TV요. 아 컴퓨터가 연결돼 있어서 다운 받은 거를 보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라스 무도 막 이런 거 일부러? 예 네, 아니면 전 TV를 원래 안 봐요 실제로. TV는 여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EPL 제가 중계하거든요. 해설할 때. 아, 그 용으로.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중계권에 따가지고 이제 어 진짜? 이제 최근에 레즈더비 제가 있는데 와 예. 진짜 재밌어. 가끔 한번 형 와주세요. 아 그럴까? 아 야구 중계 한번 하면 해줘. 야구 와. 야구 좋지. 되지. 저 야구 어 아, 평가 형도 야구 좋아해. 근데 제가 야구를 안 좋아해서 그래 아, 괜찮아. 나는, 나는 진짜 재밌어. 나 해외 축구하고 해외 축구랑 이제 한국 야구 빠잖아. 진짜 재밌어. 가끔 뭐 레즈더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맨체스터 더비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중계할 때 그렇지. 하면 진짜 재밌어. 어제 야 오늘 오늘이지 그 맨유 걔 올림피아 올림피아 컵. 근데 그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이 없어.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아, EPL 있고 야 피파도 지금 챔스 중계권이 없어. 지금 위닝한테 그거 챔스는 아, 위닝 주는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럼 다 중계권이지. 언제 이제 또 야구의 시절도 오가니까 최국 씨가 아마 그 나상규 씨랑 뭐 하나 방송 하고 싶다고 개그맨들이 요즘에 많이 또 접촉을 해 오시더라고. 할 수 있어요. 정근우 닮았대. 정근우 너. 정근우 어 야구 선수 정근우 아까 권상우 정근우. 아 근데 아, 여기서 제가, TV 이걸로 보니까 모니터 보니까 정근우 좀 닮았어. 아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한화 우리 정근우 선수와 네,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오, 네. 오 진짜로? 네. 근데 정근우가 조금 더 못생겼어요. 네가 나. 아, 네. 아, 정근우 선수랑 좀 인연이. 네 있어요 오, 있어요. 있어요. 우리 조현민 씨가 또 한화 광팬이시거든요. 한화예요? 치킨 올리지 마. 치킨 올리지 마. 한화 팬인데 뭐 치킨을 먹네 만에 그딴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뻔해. 아, 뻔해. 이제 하나가 놀리는 것 같다는. 그 하나 그 그냥 뭐, 아 우리 이제는 애칭이지. 예, 아. 네, 이제는 애칭일 수 있어. 이번 시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이번 시즌. 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한 4년간 예상을 해 봤는데 다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연도도. 네, 이번 연도 최하위라고 작년까지는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아니 이용기도 있고 정근호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저번까지 맞췄다고 이제 13시즌까지 아 맞췄어 자 이제 이번 네, 앞으로는 좀 더 앞으로는 글쎄요 이제 KT가 오기 때문에 네. 아, KT가 내년에 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KT 수원 KT 위즈 그래 수원아 아이,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 KT가 오기 때문에 네. 한화로서는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NC 거의 4강 전력권이고 넥센 완전 4강 전력권인데 지금 연패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팬들의 중론이에요. 아, 뭐 13연패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지. 개막 때부터 한 13연패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두 게임이 모자르고 이런 거. 나 연승하면 뭐 하냐고. 아, 이번에 전략 좋잖아요. 아니야. 왜? 작년에도 우리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 우리는 FA가 몇 명인데 작년 FA 누구 있어요? 작년에는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FA가 아니까 FA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이제 이용규 선수가 이제 어깨 아파서 5월 달 넘어서 네이버 잠깐만 J2M 네이버 9위에 올라갑니다. 와 진짜? 다시 먹고 있었는데? 와 지금 다시 잠깐 서른 살이에요 저.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진짜야? 와 다시 올라갔어 대박. 이거야. 와 우리 밥 먹고 치킨 먹기 잘했네. 저 서른 살이고. 야 치킨 먹기 잘했네.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 이렇게 따면 딱 보인다. 뭐야? 나 이런 거 너무 신기해. 아 진짜 이런 거 이거 PIP 이런 거? 아 그래? 그 PIP래. 네, 피처인 피처. 얘가지 PIP. 오. 인스트루먼트인가 그것도 모르는 애가 피처인 피처는 또 안다고. 아프리카 쪽어. 아 내가 아프리카 쪽어 내가. 아 맞다 이거 녹화를 잘 끊어가야겠구나. 치킨 녹 먹.